마법 괴력의 사나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충북 영덕. 탐스럽게 익은 포도향으로 가득한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한 꼬마. 어머 세상에, 짐을 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짐이 혼자 걸어오는 건지 의심스럽기만 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헤라클레스 저리 가라. 포도를 가득 실은 무거운 바구니도 번쩍번쩍. 가뿐하게 들어올리는 괴력의 꼬마.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 포도밭 괴력의 사나이, 아니 꼬마 7살 가은이를 소개합니다. 아무리 수레에 실렸다고는 하지만 무려 80kg에 달하는 무게를 끄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녀석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포도밭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기특하네요. 가은이가 원래 이렇게 일을 잘 도와주나요? 그럼요. 얘가 유치원 가는 시간 빼고는 아빠 일이라면 뭐든지 잘 도와주고, 힘이 어렸을 때부터 세다 보니까 한 3살 때부터 아빠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잘 따라다니고. 3살 때부터 아빠를 도왔다는 가은이. 무쇠팔 로봇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팔, 든든하게 땅을 딛고 서 있는 근육질 다리. 키 130cm, 몸무게 35kg의 꼬마 천하장사 가은이. 어른일 꿈 못지않은 힘으로 늘 아빠의 일이 수월하도록 도와준다는데요. 친해 보여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려서부터 아빠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대견한 가은이. 상?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린 시절부터 농사 짓는 아빠 옆에서 일을 거들다 보니 가은이도 이젠 베테랑 농사꾼이 다 되었습니다. 작업장을 정리하는 것도 척척인데요. 그런데 어째 불안불안. 결국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만 가은이. 가은아 조심했어야지. 가은 괜찮아요? 괜찮아. 가은이 무릎에는 금세 붉은 피가 물드는데요. 다친 다리를 하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가은이. 7살 어린 나이지만 울기는커녕 씩씩하게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손 날림은 서툴지만 능숙하게 소독약을 바르는 모습이 참 의젓하죠. 생금 맞다. 가은이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 휴지기. 아이고 녀석 다 컸구나. 어떤 일이든 혼자서 척척 해내는 가은이. 그렇지만 엄마의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혼자서? 네, 소독약이야. 근데 가은아. 그러나 가은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그날 오후 하루 종일 기운 좋게 돌아다니는 가은이가 이번엔 텃밭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익은 고추를 잘도 골라내는 가은이. 빨간 고추, 파란 고추, 또 빨간 고추. 엄마가 숙여서 가서요. 이래가지고 힘들어서요. 엄마가 힘들어요?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휴게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시는 엄마를 위한 가은이의 배려. 이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가은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닌다는데요. 엄마, 기분이 좋았어요. 가은이가 빨간 고추를 많이 땄네. 안 들었어? 어머니, 가은이 자랑 좀 해주세요. 심부름 잘하고 음식 안 가리는 게 좋아요. 음식을 안 가려서 좋고. 네. 기특해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아서. 그날 저녁. 아이고, 가은이의 힘 어디에서 나오나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었네요. 바로 밥 힘. 보는 사람들의 배가 부를 정도로 탐스럽게 먹는 가은입니다.
제일 많은 거 같아. 아빠는 이제 다음에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고기랑. 그런 가훈이의 눈에 딱 걸린 게 있었으니. 아니 이거 김치 안 먹어요. 가훈이가 형들의 편식 습관 고치기에 앞장섭니다. 잘 먹어라. 밥 위에 올려진 김치에 난감해진 형. 반찬 투정은 7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가훈이. 그러니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안 먹는 형들이 이해가 될 리 없겠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가훈이 정말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이런 데 꿀맛 같은 밥이 참 좋은 가훈입니다. 많이 먹네. 와, 아빠는 이제 효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가훈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가? 안 할게. 아빠가 할게. 아니에요. 가훈이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서 피곤할 법도 한데 그래도 제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아직 어려 의자를 놓고서야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가훈이. 기세 좋게 가족들이 먹은 그릇들을 씻는데요. 그렇지만 설거지를 하다가도 장난기가 발동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야무지게 그릇을 닦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가훈이 왜 어디가 설거지해요? 엄마 아빠 힘드시고 봤냐?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 가훈이. 위로 타올이 많은 형들도 둘이나 있지만 누구보다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1등 효자지. 큰 애들 뭐 지금 보다시피 뭐 텔레비나 보고 있고 컴퓨터나 하고 있고 장난이나 하는데 그래도 아빠 도와준다고 이렇게 해준 거 보면 기특하지 그냥. 끊이지 않는 아빠의 칭찬에 가훈이는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날 오늘도 가훈이는 아빠 옆에 꼭 붙어 일을 돕습니다. 상자 하나는 우습다는 듯 두 개를 번쩍 들어올리는 천하장사 가훈이. 이제 백여 개가 넘는 포도 상자는 어느 틈에 다 차에 실렸습니다. 언제나 이 녀석의 지칠 줄 모르는 강철 체력 덕분에 모든 작업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대요. 재밌지? 가훈이가 아빠와 함께 농협 위탁 판매장을 찾았습니다. 센스 만점 가훈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일 도울 준비부터 하는데요. 웬만한 어른 부럽지 않은 가훈이의 일솜씨. 이미 이 동네에선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저씨들 사이에선 인기 스타인 가훈이. 빨리 안아줘서. 네, 아빠 도와준다고 따라왔어요. 아이고, 착하네, 참. 아이, 힘이 아주 세더라고요. 보기보다 어린애가 뭐 상이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장군근의 장군. 예? 아이 뭐 힘도 덩치도 있고 아주 근육도 탁 나오고 뭐. 아이 색깔이 굉장히 잘났네요. 그. 잘난 것 같아. 네, 네. 잘난 것 같으면 다행이고 하여튼 잘 나와야지. 포도가 좋은 평가를 받자 덩달아 가훈이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그날 오후 부자는 오랜만에 물놀이를 나섰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도 발휘되는 가훈이의 힘. 물속에서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던 돌들도 가훈이의 힘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때 물 밖에 돌이 추워 보인다며 물속으로 들이미는 가훈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7살 천하장사 가훈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예쁜 마음 고이고이 키우며 지금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자라렴.
오천만의 급비밀 즐거우셨죠? 그런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로 만들어가는 저희 오천만의 1급비밀은요? 전원화 인터넷 게시판에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최고의 비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